이제는 어색하지 않은 드립 커피처럼 우리 식음료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음료 커피. 과연 커피를 한국인들은 얼마나 많이 마실까요?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53잔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1년 365일이라고 했을 때 하루에 한 잔꼴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로 봤을 때 엄청난 양인데요. 이는 세계 평균 소비량인 132잔의 약 2.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사랑하는 브랜드는 어딘지 알아봅시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2021년 8월 첫 주차부터 9월 첫 주차까지 기간 한 달 국내 30개 커피 브랜드 평판조 조사에 따르면 3위, 요즘 거리마다 보이는 메가커피입니다. 고품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가성비를 따지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2위, 디저트 맛집이라고도 불리는 투썸 플레이스입니다. 커피와 어울리는 테이크리를 개발 판매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주변 지인에게 투썸 플레이스의 기프티콘을 많이 보내곤 합니다. 1위,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스타벅스입니다. 텀블러 맛집이라는 스타벅스 굿즈에도 많은 상품이 있는데 한때는 한정판 굿즈를 취하기 위해 싼 가격의 음료를 대량으로 구매, 남은 커피는 처치 곤란해지며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건도 있었는데 기간 내에 미션 음료를 마셔서 클리어하는 것을 프리콘시라고 하는데요. 매력적인 상품이 굿즈로 제작되다 보니 이러한 현상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역시 1위 브랜드인 만큼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상위 세계의 커피 브랜드들의 메인이 되는 원두는 무엇을 사용하는지 알아봅시다.